생각해? 좀 궁금한데. 오, 마이테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 둘 어? 형님 안녕? 하이 하이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리허설대로 하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형님의 오늘 앞머리 컨셉은 뭔가요? 저는 스킨체 같은 거는 좀 드리기 싫고요. 아침 9시 반에 맞춰요. PM으로 해놨죠. 오늘 안 나올 뻔했네요. 누나 오늘 이뻐요 이랬는데? 부담이 됐어요. 내 안 속에서 부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8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꼭 군대 가기 전까지는 80단수를 꼭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하고요. 가겠어요. 신경기 나오지 않을까요? 긴 오해. 아, 뭐. 태태전. 노노노. 태태전. 태태전 두 번. 노노노. 선수와 허영보 선수의 경기. 참 그 과거부터 예, 몇 년 전부터 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3-4 게이트웨이를 정말 장만하는 팀이 T1의 프로토스거든요. 예, 그 교과서를 오늘도 김태현 선수가 딱 보여줬어요. 4게이트를 막는 방법, 최대한 게이트웨이 뒤쪽에서 질럿들과 드라군들을 뒤쪽으로 배치한 다음에 프로브가 딱 있고 절대 드라군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프로브는 죽어도 좋아요. 프로브는
뭐 잡히더라도 최대한 이 드래곤 숫자를 살려주면서 이번 하나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텨주는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서 파일럿 건설을 통해서 예, 어떤 병력들의 공격을 또 분산시키고 사실 리버가 나오기 전에 저 드래곤들을 잃게 된다면 리버가 나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선수가 상대 4개인 올인러시를 어떻게 막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딱 건설하고 있는 저 파일럿 앞쪽으로 드래곤들이 나가질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허영우 입장에서 상대방의 프로브만 잡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들어가기에는 프로브에게 에어쌓일 것 같고 시간이 촉박해진 허영우 선수는 컨터를 미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리버가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 체력 아슬아슬하면 리버가 셔틀을 탑승하고 마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파일런이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일단은 수비 라인이니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마. 라는 건 김태훈 선수의 병력. 결국은 허영우 선수의 혼신의 힘을 당한 병력 푸쉬를 막아내고 결국 킬즈를 받아내면서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 전대미문의 15연승을 지원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16연승, 17연승까지도 가능한 지금 김태경이기 때문에 이 연승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너무 궁금하고 거기다가 종족별, 맷별, 불문하고 다 이겨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누가 나오든 문제가 없다면 네, 김태경 선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누가 나와도 지금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나와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선수가 분명히 삼성전자 캐나 있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등장합니다. 송병구. 네. 아, 택배의 대결이다. 정말 그 서로란 종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프로리그에서였던 그 김태훈 선수의 기세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송병구도 할 만하죠. 왜? 역대 상대 전적의 우위 12대7이라는 것. 유독 김태용이 송병구에게만은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 송병 선수 어제의 경기 여파 있습니다. 오늘 경기마저 패배한다면 부담이 있어요. 그 연패에는 심리적으로 큰 대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건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위기를 넘긴다면 송병 선수 죽지 않았다. 김태경 잡으면 정령까지 불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리매치가 재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김태경을 넘어야 됩니다. 정령원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김태경 프로리그 15연승의 새로운 기록을 쓰는 이 김태경을 잡아야 돼요. 송병과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김태경 선수의 진영. 김태경 1시 자, 노란색 욕구에 이어서 11시 송병구 선수입니다. 경기가 뭐 오늘 경기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개인리그 연속해서 두 경기를 뛰고 오늘까지 경기를 뛰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송병구가 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내민 겁니다. 송병구를 네, 어떻게 보면은 팀 내 대장 역할 에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송병 선수가 지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네.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패배는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어제 뭐 리매치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김태경을 넘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일반 뭐 평범한 프로토스도 아니고 김태경 뭐 최근 뭐 슬럼프로 넘는 김태경도 아니고 신기록 써내고 뭐 기세 올라가고 뭐 최고의 모습을 보는 김태경 선수거든요. 네. 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태경 선수와 0809 때 한번 0910 때 한번 최근에 개인리그에서 한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겼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더 정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1년 내에 뭐 쥐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한 1년 7개월 동안 이제 한 4번 붙어서 네. 그 송병호 선수가 4번 연속으로 좀 잡아내는 거기서 상대 전적을 더 벌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병호 같은 경우에는 김태경의 습성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이겼던 그 느낌 그대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태경 선수 정규 시즌 굉장히 무시무시한 숫자를 다시 한번 볼 수 네. 있는데요. 양 선수의 정찰은 이제 나란히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미니맵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명의 프로토스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일단 진행 상황이 아주 네, 동일한 상태고요. 네. 참, 아무리 이겨도 승률 100%는 되지 않겠지만 참 김태훈 선수가 100%에 가장 근접하게 계속 승률이 올라가고 있다. 아,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네. 아, 특히나 뭐 사실 뭐 심지어 T1 팬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정명훈 선수의 리매치를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네. 김태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성 사실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반대로 삼성 팬분들이나 뭐 그냥 양팀 모두를 응원하는 순수 e스포츠 팬이라면 리매치를 또 기대를 할 겁니다. 네, 그런 만큼 김태경을 넘어야 될 테고요, 송병문은. 네, 상대 전적 역시 굉장히 팽팽하게 된 양 선수입니다. 비공식전을 제외하고요. 자, 상대편 진영을 한번 김태경 선수가 보는데 일단 입구를 막았는데요, 네. 송병구.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구가 조금 넓다 보니까 프로까지 동원해서 꼼꼼하게 입구 정찰을 막아주는 송병구 선수의 예, 준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김태경 선수는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런 그 미세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송병훈 선수의 출발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양 선수 뭐 이런 상황에서 정석적으로 흘러갔다고 했을 때는 분명 김태훈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수비적인 포지션 네, 그리고 유닛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그 소극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역으로 김태훈 선수가 뭔가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송병훈 선수는 정찰을 막았다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송병구. 입구를 막고 상대편의 정찰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제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화를 네. 더 생산 이제 코어가 돌아갑니다. 송병구의 11시. 일단 진로 한기 나와서 네, 프로 뺐고요. 이거 뭐 일단 그 코어에서의 업그레이드, 사거리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지금 송병훈 선수가 뭐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다크에 대한 부담감 조금은 좀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빠져나오는 프로를 잡아주면서 일단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송병과 선택한 것은 로보틱스 퍼셀리티입니다. 네. 송병수 그냥 어느 정도 로보틱스를 올린 것 자체가 무난한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하나 변수가 셔틀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줄 수도 있어요. 예, 확실히 그 상대방의 그 정찰이 부족한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생산을 분명할 거거든요. 그 옵저버 터리와 옵저버 생산할 가스 175를 이후에 셔틀 스피드업을 눌러주는 예, 가스 25를 도모아서 200을 스피드업을 눌러주는 이런 선택을 송병훈 선수가 해줄 수 있다는 예, 그런 경우의 수를 늘여놓은 송병훈 선수입니다. 자, 이제 게이트 하나 더. 김태균과 송병구 비슷한 길을 걷고는 있습니다만 송병구가 조금은 또 빨라 보입니다. 네, 양 선수 똑같네요. 지금 뭐 일단 로보틱스 올리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맞춰주는 모습은 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냥 최대한 좀 안정적이면서도 네, 정석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뭐 어떤 심리적으로 이용한 것 외에는 뭐 김태균 선수 좀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네. 일단 양 선수 네. 김태근 선수는 좌측, 예, 송병훈 선수는 우측에 파일런을 예, 꼼꼼하게 건설해주면서 최대한 정찰 시야를 밝혀놓는 모습인데 일단 김태근 선수가 옵저버터리가 먼저 올라갔죠. 네. 자, 김태경의 한시 이제 구석에 옵저버터리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송병훈 선수는 멀티 있네요. 송병훈 선수도 그냥 옵저버. 네, 대신에 멀티를 먼저 일단 빨리 가져가는 상황. 결국 이렇다고 했을 때는 뭐 앞서 언급해주신 아예 과감한 속옵 셔틀을 먼저 이용하지 않느나 현재 분위기로는 뭐 미세하게나마 지금 송병훈 선수가 좋아요. 앞마다 멀티 빠른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송병훈 선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정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김태현 선수가 업적으로 생산할 테고 네, 그러다 보면 리버를 동원한 공격을 오더라도 늦을 것이다. 그 사이에 내가 멀티를 가져가고 그 리버에 대비를 해주겠다. 반박자 빠른 멀티를 송병훈 선수 생각을 해준 거네요. 자, 그리고 김태경의 프로브의 이동까지 송병구의 옵저버가 파악을 했습니다. 야, 계속해서 조금씩 빠른 모습인데 네. 이젠 김태경의 셔틀 잠시 후에 등장할 전반적인 그 리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송병구 선수거든요. 앞서서 글쎄요, 임태규 선수를 상대할 때처럼 지금은 그래도 리버를 먼저 확보하고 셔틀 리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김태경 선수가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멀티를 따라가면서 수비 형태로 가게 되면 분명 송병훈 선수가 많이 앞서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셔틀 리버를 확보한 이 시점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송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선수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수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셔틀이 좀 부족한 송병훈 선수이기 때문에 배터리까지도 좀 지을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리버가 탑승을 했고
중앙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앞마당을 쫓아가도 시간이 좀 되는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임태규 선수의 이런 것들을 압박을 하면 송정 김태규 분위기 반전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네. 오늘 자 일단 공수는 정해졌어요. 셔틀 나오기 전까지 이 송명우 선수는 위기이기 때문에 저 리버의 어떤 한기가 송명우 선수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요. 자 뒤쪽에 셔틀이 점점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리버는 땅바닥에 기다리고 있는 송명구 한 몇 초 안에 김태규 선수가 좋아요. 자 셔틀 리버 활약이 좀 중요하시죠. 저 리버를 잡는 게 김태규 선수의 지금 사명입니다. 먼저 던졌고 뒤쪽에 리버 셔틀 같아요. 셔틀 박아야 돼. 셔틀이 이러면 막았어요. 성명구 선수 이 병력들을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렇죠. 성명구 왜냐면 그나마 유리했던 측면이 셔틀을 보여 측면인데 여기서 막혔다. 결국 멀티파는 성명구가 이제는 완전히 격차를 벌린 겁니다. 아 이 병력도 뭐 지키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력의 차이가 있으면서 막았어요. 드라운 숫자가 같았거든요. 거기다가 리버 숫자가 같은데 셔틀 하나가 그나마 변수였는데 김태균 입장에서는 그 초반부터 너무 불안했던 그 심리가 이번 전투에서 그 실수로 좀 연관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다릴 것 없죠. 송병구 4개 초까지 완전 늘렸고요. 네. 다리먹 자신감 있게 건너갑니다. 네. 진영이 안 좋아도 병력이 아니라니까. 최근 연승에 가장 무서운 프로토스 김태경이랄지라도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택신강님 했어도 리버 없이 못 막습니다. 기록은 뭐 깨지라고 있던 것이지만 기록은 한 번에 두 단계 세 단계 못 넘어갔다고 이거 리버 내려와서 쐈다가 그냥 점사 나올 수 있어요. 네, 다음 경기 정명훈 선수가 거의 뭐 예상이 되는데 네,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경기 대비해서요. 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송병훈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자 옵적으로 상대편의 병력도 한번 봤는데 3드라곤에 지금 리버 하나 딱 있는 상황이야. 김태규 그렇죠. 지금 넥서스도 본진 쪽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르고 있는 김태경이고 리버를 최대한 셔틀 왔어. 셔틀 이거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김태경 두리버 대본 리버의 셔틀도 질질 나오겠는데요. 기다 한마다 밀어버립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리버 빼놨어도 드라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역시 드라곤이 너무 많아버립니다. 이래서 택백동이 재밌는 거예요. 예. 한치 앞도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세가 아무리 좋아도 송병구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도 그 힘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리버 한번 더 등장, 리버 한번 더 등장. 예,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 뭐 아까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마당이 지금 날리는 김태경이기 때문에 이 넥서스도 넥서스 과거에 승리는 더 멀어진 김태경. 아 이거 리버 점사 당했어. 리버 나가네요. 리버도 나가네요. 머스캐럼을 피한 단수 위로 올라가는 송병구 선수 최대 구치 송병구. 야 송병구 선수 분명히 어제 경기 여파 3대0의 패배는 심리적으로 송병구 선수는 정말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대장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봤어. 하지만 아직 점을 찍을 나라입니다. 그 점을 찍기 위해서는 1승이 남겨져 있는데 과연 어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복수 열정이 달성할 수 있을지 정명훈이야 아니면 정명으로 아끼고 도수전에 다시 있는 박재혁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송병 선수 머릿속에는 이미 어제 생각이 연달아 살 겁니다. 어제 세 번째 세트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오늘 그 네 번째 세트를 하면서 염두 철관에서 못한 그 네 번째 세트를 용산에서 그렇죠. 분명 뭐 어제 경기에서는 정명 선수가 준비를 정말 잘했었는데 성병구도 분명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그 한을 오늘 정명훈과 만난다면 다 각성을 줘야겠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송병구와 김태경을 잡아내면서 SK텔로 T1의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나올 사람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 비틀 수 있습니다. 신단을 이기고 위너스를 이기고 대장 다른 사람 끌어서 송병구를 실화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송병구를 정면 카고 좀 내린 거거든요. 삼성전자 카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일단 정명훈 선수의 카드가 가장 확실시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통 결승전에서 3대0 지면 이거 여파 길거든요. 하지만 그걸 짧게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3대0 착한 이기면 되는데 정명훈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복수전이 이루어진다니요. 야 정말 오래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정명훈과 송병구 다시 만나려면 진짜 오래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저 정명훈 선수가 경기를 출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명훈도 피할 필요가 없죠. 어제 경기에서도 3대0을 이긴 만큼 그 감각 그대로
보여 보여주면 되는 정명훈이에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정명훈 선수와 정명훈 선수 분명히 정명훈이 확실히 앞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연달아 3대 6 스코어 하나도 내주지 않고 네. 정명훈 잡아내면서 지금 공식적 6대 6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명훈 선수와 정명훈 선수 이 팽팽한 상황 누가 김대리 선수 팀의 승리까지 연결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